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맥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 딱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빨리입니다. 한국은 빨리빨리 개념 때문에 되게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국의 속도를 보고 놀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당에 갔을 때입니다. 미국에서 식당에서 메뉴를 보고 웨이터한테 뭔가를 주문한다면 20분, 25분,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는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진짜 5분 이상이라면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신기하게 특히 국밥 같은 거 왠지 보면 좀 오랫동안 요리했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2분 안에 나올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아마 부엌에서 무슨 해리포터 타임터너라는 게 있잖아요. 시간을 뒤돌릴 수 있는 마법적인 기계 같은 거 한국 부엌들에서 그런 거 있지 않을까요? 진짜 미국인으로서 그거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의 식당에서 이 속도가 한국과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인내심 좀 떨어지게 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기다려야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서 빠르게 나온 음식을 뭐 주문할 수 있게 배까지 소지되어 있잖아요. 한국에 와본 적이 있는 미국인들이 다 그거 진짜 이상적이라고 말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뭘 시키면 그냥 바로 나오는 게 저는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처음 왔을 때 되게 놀랐었죠. 그래서 이거 모든 사람들에게 더 편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냥 필요할 때만 배를 누르고 아 저 물 한 병 주세요, 맥주 하나요, 뭐 양념치킨 하나요 이렇게 하면 저한테도 좋고 웨이터한테도 좋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이런 거 왜 없는지 저 절대 이해 못할 것 같아요. 미국에서 식당은 더 느리고 비싼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미국인들도 한국의 뭐 식당 문화 좀 더 배웠으면 개인적으로 좋겠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빠른 택배입니다. 미국에서도 아마존이라는 좀 쿠팡이랑 비슷한 웹사이트가 있는데 이틀 안에 뭐 배달로 좀 유명한 웹사이트입니다. 근데 한국에 와서 가끔 뭔가 시키면 진짜 같은 날에 온 경우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진짜 살짝 무서웠어요. 어떻게 제가 시킨 거 이렇게 빠르게 나올 수 있는지 이해를 못했었던 것 같아요. 한번 친구가 저를 위해 뭔가 쿠팡에서 사준 거 같은데 한 이틀, 3일 뒤에 올 줄 알았는데 근데 집에 가보니까 이미 있었어요. 바로 그날부터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보통 아마존으로 사면 잘 되면 이틀? 근데 미국 땅 덩어리가 너무 커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보통 일주일? 12일 정도? 예측하기 힘들어요. 그냥 가끔 빨리 오고 가끔 몇 주 뒤에 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한국에서 뭔가 인터넷으로 사면 이틀 이상 걸리는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인터넷 속도입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인터넷으로 보시고 있으면 다 한국의 인터넷 속도 느낄 수 있겠죠? 저 미국에 있었을 때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진짜 엄청 짜증났어요. 왜냐면 특히 시골 같은 곳에서 서비스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이 굉장히 많은데 한국에서는 서울이든 뭐 시골이든 뭐 산 위에 있든 다 인터넷 거의 100% 속도인 거 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어제도 등산 하러 갔는데 산 위에서도 제가 찍은 사진을 공유할 수 있어서 와, 역시 한국은 인터넷 천국입니다. 한국에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인터넷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클릭하면 나온다. 이 과정이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다른 곳에 가보시면 이 과정이 얼마나 인프라가 필요한지 생생하게 느끼게 되거든요. 한국에서 로딩 중 이거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지금 대학원생이니까 뭐 강의를 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비대면 강의를 듣기 때문에 사실 인터넷 속도가 저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비대면 강의를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서 제대로 강의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그런 상황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집에서 와이파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밖에 나가서 무료 와이파이도 있잖아요. 그리고 카페에서 와이파이도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접근하기 편한 인터넷이 있어서 특히 지금 이거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번째는 건축 속도입니다. 이거 말할 때 뭐 한강의 기적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당연히 뭐 60년대부터 많은 건물들이 아주 빠르게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죠. 근데 사실은 이거 한강의 기적부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뭐 조선시대에서도 아주 빠르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전통 건축도 아주 빠르게 지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수원에 있는 화성, 진짜 아름답고 한국 건축을 뭐 대표할 수 있는 건물이잖아요. 그래도 그거 아무 현대 기계 같은 거 없이 7년 안에 완성됐다고 들었어요. 그 사실을 봤을 때 아, 한국에서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최근에 생긴 거 아니고 오래 전부터 있었던구나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저 서울에 살면서 가끔 이런 느낌 있어요. 제가 자주 다녔었던 동네에 뭐 몇 달 뒤에 가는데 이 건물 원래 있었나? 언제 지어졌지? 그런 것을 느낀 경험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 이거 처음에는 되게 신기했지만 이제는 그냥 역시 한국에서 이런 거 빠르게 하는 거구나 받아들이게 되고 그냥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한국인의 특징에 대해서 말해볼게요. 한국 친구들이랑 어디 갈 때 가끔 한 사람이 뭐 카드로 결제를 하고 사람들이 다 30분 안에 계좌 이체로 결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끔 제가 만약에 뭐 친구들 위해서 뭐 결제를 해준다면 며칠 기다려야 그 돈을 다시 받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 진짜 떠나자마자 결제하는 그런 습관 가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이거 신기한데 그 카카오를 통해서 친구한테 뭐 새벽 2시에도 가끔은 물어본 것이 있어서 내일 까먹을까봐 그냥 보낼 경우가 많은데 보통 그냥 30초 안에 이렇게 바로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진짜 너무 신기했어요. 미국인들은 그냥 뭐 다음날까지 기다릴 것 같은데 한국인들 진짜 지금 당장 바로 대답 해주는 거 봤을 때 진짜 신기했어요.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미국스러운 습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카톡을 보내주고 답을 못 준 사람이 있으면 미안해요. 오늘은 한국의 속도에 대해서 말해봤는데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